물을 많이 마시면 건조함이 낫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피부 건조증 치료법으로 물만 많이 마셔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피부의 수분 함유량은 피지 및 각질층의 손상 유무와 자연 보습인자 및 히알루론산 같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물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건조 피부의 관리는 과도한 세정을 피하고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하고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습제는 샤워 직후에 발라야 하나요? 맞습니다. 샤워는 짧은 시간 동안만 해주시고 뜨거운 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사용하여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건조함을 느낄 때 미스트를 뿌리면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미스트는 대부분 성분이 물로 이루어져 쉽게 증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분 공급과 함께 피부 온도를 다소 낮춰주는 효과로 인해 일시적인 상쾌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잠시뿐이고 건조한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오히려 건조함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스트를 사용할 때는 건조한 실내에서 건조함을 없애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스킨 토너와 마찬가지로 세안 직후 보습을 더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세안 직후 화장대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보습 제품을 안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 건조증의 경우 과거에는 수분 복원력이 낮고 피지 분비량이 적은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건조한 실내 환경이나 잦은 목욕 등으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과 피부 보습을 통해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질환으로 인한 피부 건조증이 아니라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 완화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려워도 긁지 않기, 과도한 냉난방 자제하기, 실내 습도 40에서 60%로 유지하기, 샤워는 하루에 한 번 15분 이내로 하기, 충분한 수분 및 비타민 섭취하기, 샤워 및 세안 직후 보습제 사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기초 케어 제품 안에 히알루론산 성분이 강화되어 있거나 감마 리놀렌산 성분 혹은 성모초 추출물 등이 들어 있을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건조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커피나 탄산음료, 나트륨 성분이 많은 과자, 튀김 등 피부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음식은 가능한 피하고 피부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우선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오이나 샐러리 등 수분이 풍부한 채소도 좋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수분만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개는 유분도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고등어를 비롯한 푸른 생선, 아보카도, 아마씨 등을 통해 지방 섭취를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브로콜리, 귤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 역시 촉촉한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증상이 많은 부분 호전되는 만큼 조금만 신경 쓰셔서 건조함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 피부 불청객, 피부 건조증. 갈라지고 거친 피부를 방치하면 피부 노화와 각종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평소 피부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건조한 환경과 잘못된 습관은 바꾸고 충분한 피부 보습과 관리로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건강 지키세요.